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페이스북에 조금 핫하게 돌아다니던 게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봤나? 제가 좀 유행에 느린 편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요게 6,000원. 요거는 이제 고기 패티 하나랑 이제 치즈 추가해서 8,500원. 안에 들어간 거 보면은 치즈, 고기, 그 다음에 소스, 토마토 이렇게 보이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다이어트 버거일지. 여러분들도, 아. 양상추밖에 못 씹었어. 눌러가면서 먹어야 돼. 아니면 계속 밀려요, 애들. 드디어 속을 먹었어. 치즈 말고도 약간 마요 소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양파도 고를 수 있는데, 요거 기본은 생양파 있고, 이건 군양파 있어요. 진짜 햄버거 맛이긴 한데, 건강한 햄버거인데, 이것도 먹어봐야 되니까. 햄버거 특유의 약간 헤비한 느낌? 기름진 느낌? 이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뭐 마요소스 이런 게 있더라도 진짜 그냥 딱 샐러드 느낌. 근데 중간에 씹을 때는 이제 치즈랑 뭐 패티랑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내가 샐러드를 먹다가 진짜 조그만 그 햄버거 조각이 딱 들어있는 느낌?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그릇에다가 샐러드처럼 포크로 찍어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이거 깨끗이 먹긴 진짜 힘든 것 같아. 지난 영상에서 머리가 너무 덥수룩해가지고 바로 잘랐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햄버거처럼 먹기가 약간 겁난다고 해야 되나? 안 되겠어. 잠시만요. 약간 고기 쌈 먹는 것 같아. 이게 훨씬 편해요. 주위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샌드위치나 햄버거 있으면은 둘 중에 한쪽 면은 빵은 안 먹고 한쪽만 먹거든요? 딱 진짜 그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소스 이런 것도 먹지 드시지 않겠지만 저처럼 입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소스 정도는 허용하거든요. 나는 차라리 서브웨이 그 샐러드를 먹겠다. 가격은 비슷한데 거기가 야채가 더 많기도 하고 선택지가 많으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먹기가 너무 불편해. 저도 이제 콘텐츠 촬영을 하면서 머릿속을 막 생각하고 적어놓는데 실천을 못 옮기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막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약간 메뉴 같은 느낌? 그걸 실행에 딱 옮긴 메뉴? 이벤트성으로 한번 그냥 경험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거 아닌 이상은 굳이.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버거라는 제품을 이제 리뷰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아가리 다이어터지만 진짜 막 어떤 일정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버거라는 게 있다니까? 어? 그럼 한번 먹어볼까? 나도? 이랬는데? 패티 자체는 뭐지?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버거보다는 살짝 조금 짭짤한 것 같은데 보통 수제버거집 패티보다는 살짝 덜 짜요. 햄버거 맛이 나는 샐러드. 단, 먹기는 불편함. 네, 오늘은 이렇게 아까 했죠? 네, 먹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